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 탑 10! 어떤 이름이 제일 인기가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남자 아기 이름 인기 순위입니다. 10위 주원 4.64%. 주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. 나도 그 생각 먼저 나요. 주원. 근데 어감이 예쁘네요. 애기라고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9위 유준 4.75%. 유준이는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유준. 주변에 없습니다. 아, 유준이. 8위 지호 5.24%. 지호는 진짜 많이 들어봤다, 그쵸? 제가 좋아하는 유느님 아들이 지호죠. 아 그러네. 그래 좀 익숙하네요. 아, 지호는 진짜 맞아,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7위 민준 5.39%. 민준도 되게 고급스럽네요. 민준 저는 많아요, 친구. 아 그래요? 네네, 민준이 많아요. 6위 예준 5.47%. 없어요 주변에. 저도 없어요. 근데 예쁜 것 같아요. 5위 은우 6.03%. 차은우가 있죠. 대표적인. 4위 도윤 6.73%. 도윤이 이쁘죠? 도윤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도윤입니다. 3위 시우 6.89%. 시우도 주변에 없네요. 2위 하준 7.21%. 하준이도 이쁘죠? 제 군대 동기 중에 성이 하고 이름이 준이 있었어요. 아, 하준이. 어, 예쁘네. 이름은 아닌데 성이랑 합쳐서 하준이. 1위 서준 7.61%. 서준 하면 또 박서준 생각이 나서 뭔가 요즘 광고도 많이 나와서 네. 자주 봐요. 키도 크고 잘생길 것 같고 애기도 많고 그래서 인기가 많고. 다음은 여자 아기 이름 인기 순위입니다. 10위 시아 5.15%. 아 예뻐요. 되게 이쁜 이름 같아요. 예쁘다. 9위 지유 5.19%. 지유도 이쁘네요. 8위 지우 5.37%. 저는 지우가 있어요, 친구 중에. 전 최지우밖에 생각 안 나네요. 아 그러네. 저는 정지우 친구 이름이. 네네네. 7위 하림 5.46%. 약간 여리여리한 연약한 이미지. 예쁠 것 같아. 6위 수아 5.55%. 수아라는 이름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. 맞아 맞아. 저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동국 축구 선수 이동국 그 쌍둥이 딸 이름이 설아수아잖아요. 아, 네네네. 5위 서윤이 6.05%. 서윤이도 이름이 이쁘네요. 맞아요. 서윤이는 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항상 있었던 있었어요? 애들 같아요. 응, 서윤이. 4위 서아 6.11%. 이게 뭔가 이응도 많고 시옷이 많은 것 같아요. 여자 아기 이름이. 3위 하윤이 6.25%. 하윤이도 이쁘네요. 2위 하은 6.35%. 제 친구 조카 중에 하은이라고 있는데 이름 이뻐요. 맞아요. 하은 저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하은이 많았었어요. 그래요? 네네네. 1위 지안 7.7%. 뭔가 독특하면서도 뭔가 지적일 것 같고 뭔가 아름다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.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하준이로 하고 싶고 딸을 낳으면 서아로 하고 싶네요. 10위에서 1위까지 다 이름이 이뻐서 맞아요. 저는 뭐 뭘로 하든 다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이뻐요. 맞아요.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